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럽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2부 시간에 유럽의 ECB에서 과연 금리를 낮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떤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확실시라는 힌트가 더 얻어지며 5월 2일에 예정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 유로존의 경제 동향이 어떻길래 이렇게 정부의 정책, 유로존에서의 정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일까요? 독일 문제죠. 그나마 이제 독일이 강했기 때문에 유로존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독일 제조업과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개월째 독일이 위축 국면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유럽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유럽 경제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영내 교역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좋지 않고 유럽 내 영내 교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정 목표치를 그래도 채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난 3년간 진행되고 있는 긴축 정책으로 인한 그런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유로존도 그동안 해왔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성장을 추구하는 좀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뭐 금리나 보다는 성장으로의 전환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핵심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독일마저 부진에 빠져버린 이 유로존 경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압박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그럼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0.25 정도면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시그널만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그널 정도만 주는 거고, 실제로 0.25 정도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나 재정위기국들의 뭐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보이면서 크레딧 시장, 신용시장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제가 보기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럽의 GDP 성장률과 유럽의 제조업 PMI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려가니까 2분기에 GDP 성장률이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막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일종의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직도 이번 5월 2일 날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50bp의 강력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시장에 미치는 그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좀더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환수한 일퇴화로 자금을 다시 시장에 뿌리는 것이 더 강력한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일본이 강력하게 부양을 하고 있고, 미국도 850억 불 매달 국채를 사고, MBS와 국채를 사고 있으니까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만 일퇴화로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LTRO를 다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이것이 뭐 LTRO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OMT 방식으로 하든 기존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시장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보다는 오히려 이쪽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더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기에 급급한 금리 인하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다음 주에 있을 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반등이 만약에 이제 정책이 확실하게 있다면 네.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투자 전략은 뭐 그동안 관망해서 적어도 한 5월 2일 정도까지는 조정치 매수 관점 정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유럽과 연관이 높은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이들 종목은 그동안 주가가 내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탄력적인 반등, 추세 반전 이런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메우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략상으로는 반등 시 오히려 5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뉴스를 좀 더 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조선주를 가장 먼저 꼽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로존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때 그동안 좀 위축되었던 선박금융이 살아날 가능성. 그래서 어저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박금융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는 얘기만 나와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던 조선주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유로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뿌려서 유로화가 내려가게 되는 것은 상품 가격에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뿌려진 돈들이 결국은 상품 시장으로 또 돌아가면서 이 낙폭을 크게 만들었던 상품주들의 낙폭 축소에는 일부분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같은 이 비철금속 관련 종목군들 또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네. 그렇지만 그 반등은 여전히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반등이 제어되거나 수급이 빠르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유럽의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이들 종목은 다시 급락하거나 아니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일단은 좋지 않나. 만약에 이 종목들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긴 관점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을 바라보는 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은 몇몇 보입니다만 그것이 장기 추세로의 반전이 아니라 단기 반등 정도의 시선으로 위원님은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매도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주는군요. 김종현 고위원 고맙습니다.